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라는 책을 공부해서 역대하 33장 자, 이스라엘 왕의 그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 이제 끝나고 므낫세가 왕이 됐다. 아마 이스라엘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악한지 이제 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왕에 대해서 차례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냐를 보여주는 그런 구약 성경입니다. 자, 므낫세가 왕위에 봅시다. 므낫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 몇 년을 치리했다고요? 55년을 치리했으니까 예, 55 더하기 12 하면 67세까지 그 당시 예? 왕치고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자, 시작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돼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당시 그 본토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그 땅의 주인이 아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때 이제 가나안 사람들, 뭐 팔레스타인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싸우고 있냐. 뭐 하마스니 뭐 다 있잖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방인들을 이방인들과 전쟁을 하고 이방인들 쫓아내고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 당시 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하던 왕이었어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 시대에 그 무속 뭐 무속 또는 그 우상 신들을 섬기던 신당 그 신당을 히스기야 왕 아버지는 다 허물어 버리고 다 청소를 해 버린데 아버지가 죽고
이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올랐을 때는 새로 다시 뭐예요? 예, 네. 신당을 다시 세우며 그 바알 신들 그 우상 신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 네, 그 나무를 깎아 만든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뭐 있는 건 다 섬겨. 누구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예. 네. 욕심도 많다, 그렇죠? 응. 그래서 온갖 신들을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다 저기서 하나 갖고 여기서도 갖고 오고 저기서도 갖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우상들의 뭐예요? 우상들의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름판이었어.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수많은 각 종류의 각각 다른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뭐가 달라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뭡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 이제 좀은 그런 그 대답 좀 할 줄 알아야지. 예. 네. 만약 여호와도 조건적이면 뭐 다른 우상신들하고 별 다를 거 없어. 응?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맨날 그런 식이면.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응? 그걸 알아야 돼. 응. 그렇죠. 응. 자, 그래서 이 지금 므낫세 왕이 다 우상을 갖다 놨는데 그것도 어디다 갖다 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에 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고 또 성전 안에 두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또 단도 쌓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조금 이 계곡을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거기에 어떤 데가 있었냐면 이제 쓰레기 무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은 동물들 뭐 시체들 이런 거를 다 모아다 불태우는 곳이 있었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그러죠. 그 쓰레기 소각장을 개헨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면 다 개헨나입니다. 아시겠죠? 그 개헨나는 그냥 쓰레기들을 어떻게 거기 버리고 거기서 태워서 소각하는 데요. 그래서 다 개헨나로. 그런데 그거 개헨나라고 딱 정확하게 써놨는데 그 신약 성경에 개헨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자꾸
엉뚱한 그 어딘가에 있는.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 죽음은 혼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혼은 게헨나에서 안 태워요. 혼은 게헨나는 뭘 태워요? 시체를 태워요. 몸을 태워.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몸이 네 손이 죄를 범했으면 잘라내고 천국 와라. 그래서 손 없이 천국 오는 것이 무엇보다 더 낫다? 손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게헨나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사람들이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도 그 어디냐 그 아주 경치 좋은 관광지 섬나라 호주 바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데 저 생각이 안 나네. 네? 아 파푸아는 아니고 파푸아는 여러분 잘 알아요. 대한항공도 거기 가. 네. 그 지나면 아주 아이고 그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호주 바로 위에 있어. 호주에선 가까워. 호주 북쪽에. 아시나 인터넷 빠꼼이가 없는 것 같아. 예, 네. 거기는 요즘도 인기가 있는 관광지예요. 예,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아주 바다가 참 좋은데, 예, 네. 비싼, 예, 네? 예? 네? 타이티는 저 호주하고 멀지. 호주 북쪽이라니까. 팔라오 아니고 팔라오보다는 남쪽이에요. 예? 비누아투? 비누아투 호주스 바로 북쪽이야. 아이고 그 그게 왜 성경이야? 예? 솔로몬 뭐 이런 거는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죠. 피지. 피지 아니야. 아, 피지인가? 예? 네. 아, 아니에요. 예. 피지 아니야. 하여튼, 요즘도 거기 가면, 현지 토백이들은 아직도 뭐요? 숲을 빨갛게 피워놓고 어떻게? 아, 그런 겁니다. 응. 전혀 화상 안 입어. 왜 안 입을까? 악령이 어떻게 하니까? 그렇죠. 악령의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가 뭐예요? 열이야, 열. 열도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무선파. 적외선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뭐예요? 전자파, 뇌파.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렇듯이 벌겋게 타는 열, 뜨거운 열도 그게 적외선이란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배해서 화상 안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상 아닙니다 하면 안 입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이 뭐예요? 네, 휘지 맞아요, 휘지. 도 닦는 사람들이 공중에 붕 몸이 뜨는 거하고 다 같은 원리야.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아프리카 주술사가 어떻게 공중에 붕 뜨는 거요. 자,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봐야 불 가운데 못 지나가. 그렇죠? 그런데 이 우상들을 섬기면 불 가운데 지나도 돼. 그럼 왜 그래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 화상 입어버려. 하나님은 시시하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폼 잡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뭐 몸이 공중에 붕 뜬다든가. 예. 네. 저도 못 뜬다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뭐는 꽤 잘 하느냐면 용서는 꽤 잘해. 내 분노를 어떻게? 그럼 몸 붕 뜨는 게 나아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나아요? 내 나를 모욕한 원수를 이해하는 그 포용력이 좋아요. 그 포용력이 훨씬 중요하지. 그러나 아무리 불 가운데 걸어가고 몸 공중에 떠봐도 맨날 짜증내고 죽인다 살린다 이거는 조절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을 그래서 자 불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므낫세는 이런 걸 와, 이 우상들은 대단해. 불 가운데 지나도 괜찮고 막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로 힘이 뭐요 없는 분처럼 그리고 뭐요 점 치는데 이 점이 또 맞아요. 요 하나님 믿으면 점도. 하나님 믿으면 점 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사술과 요술. 자, 이 마술. 마술과 요술. 오, 이게.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야, 이게 여호와는 이런 거 전혀 못 하시는데. 우상신들이 또 희한한 거야. 놀라운 거야. 그래서 홀라당 빠져버린 거지. 그 다음에, 신접한 자. 뭐, 무당들을 얘기합니다. 와, 박수. 이다 무당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신임하며. 무당들은 누구도 불러냅니까? 귀신도 불러. 뭐, 죽은 사람도 불러. 그 죽은 사람 불러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무당이 있어요, 여러분. 예? 네?
많이 봤죠? 봤어요? 우야다 그렇게 많이 봤어요? 한번 불러내 봤어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구경을 많이 했다고. 구경? 네. 그 어떻게 합니까? 예, 네, 밤새 해가지고 이제 불러 내죠, 그렇죠? 내가지고 대화도 해요. 그럼 귀신이 대답하고 또 묻는 말에 대답하고 그래. 응?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딸이 세 명 있는데, 이 엄마가 비싼, 응? 다이아 반지야. 이거 반지 한 개만 해도 한 천만 원짜리야. 근데 이 엄마가 철저히 조건적이지. 너희들 셋 중에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애에게 이 반지를 줄 거다. 그러니까 딸 세 놈이 어쩌겠어요? 서로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그럼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엄마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뭐요? 이 딸들의 완전히 위선적인 반지를 얻으려는 그 효도, 거짓 효도를 즐기군요. 그건 다 누구 짓이요? 마음에도 없는 효도 아니에요? 이 반지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이제, 그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래서 엄마는 또 이 딸들의 성질들을 다 알아. 그래서, 어떤 딸은 자기 없을 때 집에 와가지고 뭐예요? 다 뒤져가지고 훔쳐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엄마는 아무도 모르는데 꽁꽁 그 반지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악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디에 숨겨라는 것도 악령이 그 아이디어를 줍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가 빵 나가지고 죽어버렸어. 문제는 이 반지가 어딨냐 이거야. 그 반지가 어디 있는 줄 누구만 알아요? 그 반지를 그 자리에 숨기도록 아이디어, 생각을 준 누구? 악령은 알아요. 그 반지 찾아낼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초인간적이야. 누구를 통하면 찾아내? 무당을 통하면 찾아내요. 근데 이제 무당도 어떤 무당이라 해야 돼? 상당히 수준 높은 무당이라 해야 돼. 악령하고 아주 가까운. 그래서 딸 셋 중에 두 딸이 만난 무당은 별 볼 일 없는 무당이야. 어디 찾아봐라. 잘 봐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당을 만났는데 구슬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물어보냐? 엄마를 불러낼 수 있다. 그렇고 답니다. 밤새도록, 응? 드디어 이제 엄마가 왔어. 그래서 반지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엄마가 얘기를 해. 거기 가면 있어. 여러분, 요즘은요, 경찰들도 그런 방법을 가끔 써요.
예를 들어서 등산객이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뭐예요? 백골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거의 썩어가지고 백골이 거의 다 됐어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즘 뭐 DNA 검사하면 나오지만 옛날에는 DNA 검사도 없었어. 그럼 그 누구한테 들고 가요? 무당한테 들고 갑니다. 그럼 왜? 이 백골의 신호는 누구나 알아요? 악령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찰이, 이게 그렇게 쉽게 신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백골을 놔놓고 수리수리 하면, 주유소가 보입니다. 그 무슨 주유소냐? 현대 주유소 같습니다. 그 옆에 무슨, 그 옆에 건물이 뭐냐? 이렇게 시커먼 건물인데, 한 20층 같습니다. 그럼 경찰이 까만색 건물 20층짜리 쭉 찾아왔고, 또 찾아온 그 옆에 현대 주유소가 있다니까. 이 무당은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근데 저 수리수리 하면 뭐예요? 무당이 환상을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데 악한 사람이 많죠. 그게 사람 자체가 악하기보다 그 악령들의 어떻게 지배를 꽉 받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영, 얼마나 좋은 영입니까? 그 영만 한번 조금만 딱 깨달았다고 해도 그 악령은 힘을 못 쓰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거부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므낫세 왕도 그 무당들을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진노는 조건적인 진노하고는 다릅니다. 예. 네. 조건적인 진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 상대방을 내가 뭐예요?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증오와 함께 간다, 이 말이야. 우리들의 분노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미움이란 게 있게 없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들이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많이 미워해. 그렇죠? 사랑 안 하면 미워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미워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그 당신 누구를 제일 사랑하면 저를 제일 사랑한대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에게는 미움이란 건 없어. 미움 대신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경 보여드렸잖아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아이고 다 잊어버렸네.
자, 누가복음 6장 그분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선하심이라 또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인자로우시니라.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참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 자가 면역성 네? 관절염 나온 그 여자가 확 났잖아요.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야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롭세요.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에게 화를 내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 왕에게 어떻게 진노했대.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적인 진노하고는 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러면 우리 진노하고 똑같은 진노로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 수준으로.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라요.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해버려. 말 안 들으면 진노하고 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만큼 다르다.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돼. 자, 그 진노를 격발했다.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실 수는 있어요.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에게 말 자기 말 듣도록 강제로 겁주고 벌주고 하지는 뭐예요? 않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벌주고 고통을 주고 형벌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들어도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 잘 들을 때 하는 사랑과 말 안 들을 때 하는 사랑은 좀 조금 그 하나님의 느낌이 다르겠죠. 그렇죠? 말 잘 들을 때 사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말 안 들어. 자,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맨날 삼겹살이나 처먹고, 그래가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도 해보고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이제 뭐 할 때가 됐어? 뉴스타트 할 때가 됐잖아. 그래서 뉴스타트 하러 가자. 아빠가 돈 다 대줄게. 걔도 안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빠는 얘를 어떻게 끌고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는 말 안 들어도 어떻게 말 안 들어도 인자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기분이 진노야. 왜?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서 살리고 싶은데. 아, 이 자식이 뭐예요? 싫대? 그러면 죽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데 죽겠대. 그런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그때 가지는 마음이 뭐겠어요? 안타까움이라야. 하나님의 진노는 아, 이걸 어떡하지? 안타까움. 우리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살리고 싶은데 이 자식이 살기를 거부하고. 우리 조건적 사랑의 인간의 사랑으로 분노할 때는, 분노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딱 죽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죽이고 싶은 분노고, 하나님의 분노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왜 얘가 말, 좀 말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살리고 싶지? 죽이고 싶은 분노는, 그건 악령으로부터 오는 분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노, 진노라는 단어의 뜻도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와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완전히 두 다른 뜻이다. 박수.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하나님이 진노했다, 므낫세를 향하여. 이는 그런, 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므낫세 왕이 자기가 아로새긴 목상을 또 우상을 하나 더 만들었어. 므낫세 왕 자신이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예. 자. 자,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그 국민들이 므낫세 왕의 그 므낫세 왕이 너희들도 말이야 우상을 숭배해, 그럼 와 불로 지나가도 화상도 안 입고 이 대단한 신들이야. 여호와는 그런 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백성들도 어떻게? 또 왕이 그렇게 하는 대로 다 유혹을 받아서 온 국민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자기가 택한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버림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 왕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장 막중한 죄를 지은 그것도 일개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요? 왕이 망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건적으로 하면 이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어떤 놈이 됐어요? 죽일 놈이 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도 잘 알아 몰라. 야, 내가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다 집어넣고 우상으로 꽉 채워놓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되게 안 좋아하겠지, 미워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이 므낫세는 조건적인 신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여호와도 뭐예요? 조건적인 신이라고 생각해. 아시겠죠? 이 므낫세가 만약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만이
이 세상 모든 신 중에서 유일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될까?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거를 과연 므낫세가 깨닫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죄를 지어도 어떻게? 최고로 악질로 지은 거야. 공개적으로. 아,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어.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 이 우상도 갖다 놓고 저 우상도 온갖 재단을 다 만들고 하늘의 별들도 보고 뭐 이랬었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령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러셨으나 성령의 음성으로 너희가 이건 아니잖아.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렇게 달랬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 듣지 않았다. 안 들었다. 자, 이제는 뭐도 거부했다? 성령도 거부했다. 성령을 거부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다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므낫세와 그 백성들을 악령들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이 왕과 백성들이 버려버리고 다 악령들에게 갔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악령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악령은 일단 성공하면 무슨 짓을 하게? 자, 무슨 짓 하는 게 봅시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자, 이제 설명은 왜 그러냐? 설명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셨다.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악할지라도 뭐요? 인자하신 분이 내릴 리가 있어요. 그렇죠? 왜 이래요? 이건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 한 건데 성경은 여호와께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잠깐 배운 게 있습니다. 감성적 표현. 뭐가 감성적 표현입니까? 응?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한 게 더 좋았어. 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더하니까 그게 진실인데.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왜 사실대로만 말하면 사랑이 없어. 예를 들어서 탕자가 토꼈다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 내 아들이 도망갔다 돌아왔다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담으면
진실이 나오고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 진실이 뭐예요? 도망갔다가 아니고 도망간 것에 사실은 도망간 건데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니까 뭐가 됐고 내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건 영어로 하면 그게 더 확실해요. 네. 내가 졌다. 그럼 누가 진 거예요? I lost game. 그래요. 시합을 했는데, 운동시합을 했는데, 자, 테니스를 쳤다. 응? 자,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윈블던 오픈 테니스 시합. 근데 졌다. 그럼 I lost game.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게임을 잃어버렸다. 졌다. 그러니까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졌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건 누구 잘못?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이 사랑으로 얘기하면 도망간 게 잃어버린 게 된다 이 말이야. 박수, 예, 예. 총기 있어. 있어요. 딱, 이게 뭔가 있어. 딱,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거요. 그거를 감성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역설적 또는 어떤 측면에서는 반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반대로 얘기한다. 반대로 얘기. 김소월의 시 중에 진달래꽃. 사랑에 빠져서 죽고 못 살다가. 그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 멋진 남자가 나를 버리고 어떻게 떠나? 너무너무 슬퍼. 그 남자가 좀 남아서 자기하고 결혼하고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마음이 변해서 떠나. 뭐라 그래, 김소리가? 나 보기가 역겨워. 내 보기가 지겨워져서. 떠나실 때. 응? 내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 응? 김소리를 뭐라 그래요? 죽어도 눈물 안 흘릴 거다. 그걸 그 표현을 또 시적으로 한다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안 울겠다는 말입니까? 자기는 죽겠다는 말입니다. 눈물 안 흘려나 난. 그게, 그러니까 진짜 강력한 사랑을 할 때는 그런 반대편으로 표현할 수도, 네,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은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거를 못 보면 하나님 맨날 뭐요? 이놈의 새끼들 죽일 놈들 내 말 안 들었지 그래 혼나봐라 맨날 이런 책일 뿐이야. 그렇게 기록은 했지만은 알죠. 자 그래서 자 사단이 이제 므낫세 왕과 이 백성들을 완전히 어떻게 장악을 하고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됐어. 이제 뭐예요? 이제 소나기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단은 어떤 일을 꾸미겠습니까?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이 벌 주는 것처럼 일을 꾸며.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도 누구가 사용하는 나라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자,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약화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됐다. 너희들이 지금 쳐들어가면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단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요. 자, 이 말 나온 김에 이 감성적 표현을 조금 여러분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역대상 10장 보면, 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 참 안 듣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블레셋하고 이제 그 전쟁을 치다가 사울이 자살해 버립니다. 왜? 지금 막 급하니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자살해 버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칼 위에 뭐요 막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래서 성경은 사울이 자살했다고 써놨습니다. 써놓고 또 조금 있으면 뭐라 그래? 자, 그러니까 사울이 자살했다는 말은 뭐요? 사실이지. 사실이지. 그렇죠. 사실대로 써놨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사실이라도 끝까지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사울이 죽은 것도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책이야, 성경은. 그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조금 밑에 내려가면, 사울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냐?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죽이시고. 이거 다 배웠다 칼. 근데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집에서 가서 공부 안 했다고. 지난번에 다 얘기한 거요. 이거 듣고, 우리,
했다고. 그 잊어버리면 또 도루묵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 번 들었다고 이게 다 남아있죠. 남아있지를 잘 않아요. 왜? 너무나 다른 얘기니까. 우리의 일상생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은 너무나 사실적이야. 사랑이 없어. 조건적이고. 성경은 사랑의 책이야. 생명책이야. 생명책이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책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므낫세 왕이 하도 나쁜 놈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로 와서 치게 하고 포로로 잡아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므낫세 왕을 가만 놔둘 리가 없지. 이렇게 읽어버리면 여러분과 하나님도 거리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려.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데 사랑을 표현하려고 역설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게 감성적인 표현인 줄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야 그러니까 므낫세 왕처럼 하는 말 안 듣고 그러면 덜 주네. 그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 99%가. 자, 보세요. 그래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 사막지대에 비도 안 오고 물도 없는 거기에 끌려갑니다. 수백 킬로를 끌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 므낫세가 그런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여러분 므낫세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내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지어도 어떻게 지독하게 톡톡히 지었으니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어떻게 싸지.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 없어요? 응? 그럼 기도 안 하지. 기도해봐 소용없으니까. 왜? 지금 이 벌은 자기가 이때까지 지은 그 악한 죄에 뭐요?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 분명하면 뭘로 기도해요? 근데 이때 이제 므낫세 기도했대요.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혹시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래도 이런 나를 어떻게 이런 나라도 사랑해 줄 수도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살 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자기가 살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면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뭐예요? 드디어 처음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기도해 본 거예요. 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 받아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네. 므낫세가 므낫세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뭐요? 왕위에 다시 앉게 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대입하셔도 돼요. 정신없이 막 욕심대로 살다가 드디어 암에 걸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나 안 찾는 사람 많아.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내만 암 걸리게 하냐? 그래 하나님 원망하고 잘 나가던 교회도 뭐예요? 안 나가. 그런 사람은? 내보다 죄 지은 놈 더 많은데, 더 많이 죄 지은 놈 많은데, 왜 저것들은 암도 안 걸려? 그러니까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거야. 조건적으로. 나같이 제가 죄를 조금 덜 지었는 사람인데, 그럼 저것들이 암 걸리고 나는 암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암을 주냐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암 주고 벌 주고 뭐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네. 자,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궁에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앉았어. 그 왕위에 다시 탁 앉았을 때 그제서야 이게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제서야 므낫세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써놓은 대로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언제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죄만 짓다가 그래서 므낫세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아시리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인 줄은 몰랐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들아. 그제서야 알아들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구원부터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이때까지는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찾은 일이 한 번도 없어. 전부 우상이야. 그래도 혹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 같은 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과연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 그래가지고 왕에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에 다 앉혀주니까 그제야 므낫세는 이럴 수가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불 위로 지나가고 어쩌고 몸이 공중에 붕 뜨고 이런 거는 장난에 불과했구나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 우리 하나님이 최고네 다른 뭐 우상신들하고 잽이 안 되네 예. 나같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놈도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나를 다시 왕위에 앉히시네 나를 구원하셨네 라는 것을 구원을 탁 받아보니까 와, 이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원 서편 외성을 쌓고 뭐 이제 다 이제 돌보는 거야 그 자기 그 예루살렘 성을 돌보지도 않았. 다가 허물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방 신들과 여호와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자 그럼 뭐를 느껴요? 자기가 그 뭐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우상을 다 이제 그 이제 그러고 이제 헐어 이게 뭐요? 응? 응.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해. 네가 우상을 다 제거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 조건을 하나님이 걸어서 안 걸었어? 안 그렇잖아. 아직도 우상도 가만 놔놨는데도 어떻게? 구원해서 왕위에 앉혔어. 아재! 좀 왜 그게 머리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므낫세가 뭐예요? 우상탈. 그건 조건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이 뭐 필요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복음이 있어 없어. 이 구약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더 적나라하게 깊이 있게 탁 내놓은 거야. 이런 거를 못 보면 결국 어떻게 돼? 율법을 지켜야 우상을 다 내버려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이 철저히 조건적인 유대인들이 돼버린다. 야, 여러분 기분 안 좋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이런 하나님. 그러나 악령은 여러분 뭐 뭐라 그런대요? 네가 뭐 네 속에 보인 뭐 아직 더러운 거 많은데. 그래도 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악령을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가 뭘 모르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야. 응. 응. 이 더러운 게 여기 뭐예요? 지금 마늘지라도. 그렇게 해야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성령이 드디어 역사하실 수 있다. 나를 내 속에 있는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지. 뭐 구원 받으려고 제거해요 왕령을? 아니지. 구원 받고 나서. 그래야 악령의 공격을 피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구원 받았다니까? 잔소리 마, 이 귀신아. 그러면 악령이 내 속에 설 자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악령한테 속아. 너 속에 아직도 죄가 많아.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맨날 예, 네. 그 속지 말라 이 말이야. 예, 네. 아 참 참 이 근사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악령들의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걸 극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모나세 얘기도 다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을 해 놓으신 책이 성경책이다. 그것도 신약이 아닌 뭐요? 구약에. 네. 그래서 여러분, 아, 통쾌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므낫세가 만난 이 하나님 여러분도 함께 만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았어. 사실 플러스 사랑. 좋았어. 응? 기억하세요. 예. 역설적 표현, 또 무슨 표현? 예, 감성적 표현. 표현은 사실에다가, 어때? 사실에다가 사랑을 대하면 뭐가 돼? 진실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다? 진실의 책이다. 그래서 진실을 아차 잘못 보고 사실로 오해해버리면 망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가지고 므낫세를 사로잡아갔다.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 읽어버리면 뭐 맨날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가 그렇게 이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요? 봐라, 므낫세한테도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보냈지? 응? 하나님이 너한테도 뭐요? 마귀들을 보내가지고 예? 힘들게 고생시킬 거야, 벌 줄 거야. 그런 줄 알아. 네가 천국 가려면 여기부터 다 청소해. 그런 조건으로 천국 가게 되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천국 가? 은혜로. 그 은혜가 무조건적 사랑 아니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제 내 속을 고만 들여다봐. 이 더러운 속을 청소를 하려면 일단 뭐를 받아야 돼? 구원을 받고. 아, 이래도 이렇게 내 속이 더러워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됐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너는 내 거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 헌집을 허물고 재건축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 됐으니까. 하나님께 되기 전에 어떻게 남의 주인이 저쪽 사단인데 하나님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무조건적인 구원을,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미 다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 악한 므낫세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참,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무 조건 없이 그를 구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좌에 앉히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구원에 감동하여 드디어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없애고 제단들을 다 허물고 오직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자기, 그렇게 악했던 자기까지도 사랑하셔서 다시 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당신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므낫세를 변화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것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므낫세가 받은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의 유전자들이, 병든 유전자들이 확 회복되어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